빨리 세금 폭탄. 세금이 왜 폭탄이에요? 거래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낮추자. 그렇게 해야지 매물이 나오죠. 5년 동안 250만 호 목표를 세웠어요. 공급은 제일 잘못한 게 지금 주택 수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공급은 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사실은 수요라는 게 전체 숫자만으로 따질 수가 없고 각 지역별로 수요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의 질, 아파트의 평수 거기에 대한 굉장히 복합적인 수요들이 많은데 이거를 전체를 합친 숫자만 가지고 하니까 수요 공급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맞는지를 보고 모자라면 공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가 제일 컸고 두 번째로는 모든 걸 공공이 하려고 했죠. 민간의 역할은 완전히 없애고 뭐 공공 재개발하고 90% 이익은 공공이 환수한다 이러니까 누가요?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게 민간과 공공은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죠.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재건축 같으면 민간이 하고 재개발 같으면 민관 합동으로 하고 그 다음 주거복지 같으면은 공공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돼야 되는데. 선생님 보안. 네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네. 괜찮아.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벌써.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문 다 나버렸던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네.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박진동 선생님. 아, 네.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너 이렇게. 아, 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기 대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 내가 되는 게 좋죠. 네. 굉장히 명쾌하시네요. 아니, 당연하죠.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교에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 뭐 동국당이 어떠다고요? 이비케가 어떠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